오빠가 88학번이고 예, 제가 예. 88년생이거든요. 대박! 대박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 숫자로 뭔가 명확하게 나타나면은 네, 차이가 이렇게 크게 느껴질 때가 있고 네, 그렇죠. 왜냐면 네. 저는 갓 태어났는데 오빠는 막 나이트클럽 다니면서 놀았을 거 아니에요. 예. 저는 사실 나이트클럽 세대가 아니니까 그쵸. 잘 모르기도 하고 또 차에 타고 가다가 이제 뭐 라디오에서 옛날 뭐 팝송이 나온다든지 이렇게 하면 아 그래요? 그러면 오빠가 막 흥얼거려요. 그래서 오빠 이 노래 어떻게 알아?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은 너네 음악 전공한 애가 이것도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히려 제가 약간 알아야 되나? 그러면 제가 이제 막 찾아보죠. 또 이제 공부하던 그러면 막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85년도 노래 이렇게 하니까 조금 당황할 때 오래해서 진짜 세대 차이 느껴요. 아 그렇게 느끼는 저는 서태지 아이들을 모르는 거야. 너무 누가? 모르는 거야? 듀스는 들어봤대. 듀스는 들어봤대. 세상에. 저희 쪽도 이제 가장 비참했던 거는 이제 그 치과 진단 갔을 때 제가 SNS에도 올려놨는데 그 비참함을 그날 너무 충격받아서 남편이 굉장히 황리에 튼튼해요. 네, 황리들이 좀 튼튼하잖아요. 이 치열도 막 고르고 하는데 이제 찍었는데 사진을 치료받겠다고 저는 죄다 쇠가 박혀있는 거예요. 저는 죄다 쇠가 박혀있는 거예요. 임플란트 시술을 엄청 해서 쇠가 박혀있고 네, 남편은 쇠 하나 없는 거예요. 다 자기 일이야. 네, 남편이 웃으면서 와 공항검색 때 지나갈 수 있어 막 이러면서 와 치고 싶더라고요. 가끔 그러면은 나 뭐 옷 훔치지도 않았는데 삐빅하는 건 이것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 막 같이 딱 있는 엑스레이 그 사진 보고 너무 충격받아. 그럴 수 있구나. 그럴 수 있어. 맞아.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이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예, 예. 여자가 많든 남자가 많든. 내가 가만 생각해봤어. 우리 별이가 만약에 한 20살 많은 남자를 결혼하겠다고 데려오면 과연 나는 어떻게 할까? 때려야지. 나는 과연 그거를 허락할까 안 할까? 물론 나이 차이도 고민이 되지만 나는 그 남자의 능력을 먼저 보지 나이 차이를 나는 먼저. 양준혁 씨도 만약에 능력이 안 된다고 그랬으면 만약에 능력이 안 된다고 그랬으면 아마 결혼 허락 안 해줬을 거예요. 내가 만약에 내가 만약에 우리 와이프처럼 그렇지 19살 연상 20살 가까이 되는 남자를 데리고 왔다. 저는 안 돼. 이분이 진짜 야. 난 그래서 우리 장인 장모한테 너무 고마워. 나는 내가 자신 있으니까 분명히 대시를 했고 결혼 승낙을 받자 했고 프로포즈를 했지만 그 당사자는 어떨지를 모르니까 혹시 그 이제 연상의 배우자가 이렇게 세대 차이가 나서 뭐 모르고 이런 것들은 넘어갈 수 있는데 진짜 선생님처럼 아니면 막 진짜 부모님처럼 이렇게 잔소리를 좀 하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짜증났던 적은 없으세요? 저는 그 어려서 제가 옛날 사람 물론 다 계시지만 여기 옛날 사람 다 있죠. 아, 저는 물부족 국가라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듣고 자라가지고 아직까지도 그런 개념이 있어요. 물을 난 물이 너무 아까워요. 아, 물 많아 아직까지. 물 많은 거를 이제는 아는데 그거에서 남편이 샤워를 오래 하면 미치겠고요. 물소리 막 들리면 빨래를 막 두세 번 돌리면 막 심장이 뛰고 설거지를 물을 틀어놓고 하면요 막 심장이 계속 써요. 어머 그 정도로 그런 게 있었어요. 어렸을 때 그 물부족 국가라는 게 너무 이게 해가지고 남편한테도 우리나라 물부족 국가야. 남편은 뭔 소리야 하는데 물 아껴야 돼. 나는 이게 싫어하는데 남편은 좀 그게 너무 듣기 싫지 않았을까. 아 이런 거 있으세요? 혹시 나이 많이 차이한 그 입장에서 이런 잔소리를 하게 되거나. 저는 이제 잔소리를 웬만하면 안 하려고. 왜냐면 이게 안 그래도 나이 차이가 자존감을 이렇게 올려주고 싶고 그 아시잖아요. 일단 연하다 보니까 되게 무시한다. 네 그렇게 들을까봐 항상 참아요. 한번 그 점을 보러 갔었는데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너는 많이 참고 살아야 되는데 괜찮겠니 해서 아 이게 남편이 나한테 그렇게 안 좋은 일을 해서 참고 살 그런 남자가 아닌데 했더니
제 성질을 참고 살아야 되는 걸 아. 얘기했던 것 같아요. 막 너무 밝은 사람이라 으악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꾹꾹 눌러서 고봉밥처럼 꽉꽉 눌러서 한번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육아가 들어가니까 와 이게 조금씩 나오는 거예요, 와, 발톱이. 네, 왜냐하면 일단 이분은 일머리가 없어요. 네, 일머리가 없고. 아니, 운동만 했잖아요. 네, 운동은 뭐 알겠는데 일머리가 없으니까 넓게를 보지를 못해. 내가 아예 기저귀를 갈고 있으면 다른 걸 봐야 되는데 손이 하나 또 들어오면 손 세 개로 기저귀를 어떻게 갈아? 너무 스트레스 쌓여서 그냥 내가 할게. 그러면 어, 지금 이게 너무 짜증이 나는데 얼굴이? 그냥 어. 내가 할게. 이러면 하면서 또 뭔가 자기 역할을 못했는 것처럼 한숨을 쉬면서 나가요. 뭐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조금씩 쌓이다가 엄마는 아기를 안고 있고 막 빨리 수저 놓고 먹고 엄마랑 교대를 해줘야 되는데 승열아! 승열아! 했는데 없어. 없어. 아우 지금 이거 국은 식어가고 수저 좀 놔줬으면 좋겠는데 없어. 근데 벌어진 안방문 사이로 벌어진 안방문 사이로 침구를 따사로운 햇볕이 그를 내리쬐면서 침구를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잘하고 있네. 어차피 우리만 누울 건데 손님이 누울 것도 아닌데 호텔처럼 접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나오는데 꾹꾹 눌러서 뭐가 중요한지 안 돌아가? 이렇게 된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 안 돌아가? 이렇게 된 거예요. 어머 어떡해. 이 사람이 나왔는데 안 돌아가? 뭐가 우선인지 몰라? 아, 엄마 있는데. 이해해야지. 엄마 있는데. 아니, 근데 어. 육아를 하다 보면은. 맞아. 이게 호르몬 때문이라도 네. 감정 조절이 안 되는데. 지금 내 몸은 다 망가지고 남편은 변한 게 거의 없어요. 없어, 몸이. 없어. 근데 여자 몸은 다 망가지고 빨리 아이를 케어를 해야 되고 엄마는 와가지고 음식하고 네. 해주고 있는데 이거를 하고 있을 땐 아니거든. 친구는. 아, 너무 이해하네. 네. 아, 이거 아니야. 친구는 눈치를 채게 연하라 그런 게 아니야. 수백 명을 매일매일 만나고 네네. 다니면서 이런 하소연을 많이 들어 어. 남자 얘기, 여자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남자는 날 때부터 구조가 단순하더라고요. 아. 네, 동시에, 동시에 두세 가지 이상을 못해요. 근데 여자는 전화 여기다 끼죠. 발로 밀죠. 아. 누르라. 아. 이렇게 해서 한 일곱, 여덟 가지 해요. 아, 여자는 다 그래요. 근데 저는 20대도 그렇고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고 있어. 그런데 우리 남편은 나이가 들었어도 동시에 일곱, 여덟 가지 절대 못해요. 에, 절대 안 돼요. 누우면 누운 채로, 앉으면 앉은 채로, 어어. 먹으면 먹는 거. 희생하는 것만 해.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입을 쫙 벌리고 아무리 한숨을 쉬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 잔소리가 좀 그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게 제가 옛날에 집사람이랑 결혼 생활하고서 되게 자존감이 떨어졌던 게 뭐냐면 배가 고프잖아요. 밥을 차려놓으려고 그러면 미리 가앉아 있으면은 별 쳐다보면서 뭐 벌써 와서 앉아있다고 뭐라 그래요. 그래서 아 이제 혼나는구나 해서 가만히 있다가 이제는 불러야 가요. 그러면 이제 집사람이 그래. 다 이제 해놓고 나면은 밥 먹어 그러면 우리 개가 먼저 가요. 그러면은 왜 개보다 늦게 오냐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더 답답한 게 뭐냐면요. 이게 사람이 살아온 습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고기를 주면은 마늘이랑 양파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마늘이랑 양파 그랬더니 주는 대로 먹으래요. 그래서 아, 그래서 짜증 내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알아서 냉면에서 꺼내 먹어요. 그러면 갈라 그러면은 어디 가냐요. 그러면은 마늘 꺼내라 그러면은 아유, 찾는 거 많아가지고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내가 일관성이 좀 있어 일관성이 아, 힘드네. 아, 네. 사실 이제 그 나이 차이가 나면 2세 문제로 어느 쪽이 나이가 많건간에 좀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박현선 마담님 좀 고민하세요? 저희는 사실 네. 이제 다른 방송 프로그램 통해서 이렇게 산전 검사라는 걸 했었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아 진짜 홈런 맞았다고 막 어. 네 너무 저희 검사 결과가 사실 좋았어. 너무 좋아서 아, 또 왕이시구나. 아 또 뭐 네. 아, 갑자기 아 여기서도 또 왕이야. 어. 네, 그래서 아. 사실 걱정 없이 좀 쉽게 생기는 건 줄 알았어요. 한 방에. 아, 네. 근데 이게 뭔가 근데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고 이게 막상 지금 한 1년 반이 지나가는데 네. 정신 차려 보니까 아직도 저는 아직도 저는 거의 그러니까 살이 제가 이제 오빠 만나 많이 쪄가지고 네. 거의 이제 임부 그러니까 임신했을 때 입으려고 겸해서 산 옷들이 되게 많았어요. 좀 더 미리 네 넉넉하게. 미리 장만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정신없이 흘러가니까 아 이제는 조금 이게 좀 노력을 해야 되는구나. 네. 주변에서는 뭐 이렇게 좀 약간 스트레스를 주는 분들이 있으세요? 사실 이제 없죠? 제 주변에는 결혼 안 한 친구들도 많고 해가지고 크게 오는 건 없는데 뭐 오빠 친구분들은 이제 뭐 안부 전화하면 뭐 좋은 소식 없어? 이렇게 예, 그런 경우도 있고 사실 이제는 이제 저희 엄마 친정 엄마가 이제 슬슬 이제 전화를 할 때마다. 뭐 병원은 갔냐, 뭐 노력은 어떻게 하고 있냐. 그래서 엄마 뭐 없으면 어때? 오빠가 없어도 된대. 그랬더니 야, 양서방인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이렇게 안 된다고. 아니 근데 그 없어도 된대라는 게 별로 스트레스 안 받으시는 편이신가 봐요. 예, 뭐 물론 뭐 제 주변의 친구들은 다 아들들이 뭐 장성하고 그쵸. 뭐 그렇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는 뭐. 않아요. 네. 예, 만약에 뭐 아들이 태어나더라도 네. 뭐 사실은 뭐 그 뭐 지팔자지 뭐 내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아빠가 나이가 많다고 막 애기 또 막 놀림도 받고 막 그럴 수도 있지만 막 그런 거 걱정하죠. 운동회 가서 나 못 뛸까 막 이런 거 걱정하고 지금 나이가 있는 아빠들은 그걸 걱정하고 근데 이제 저는 뭐 운동회 가더라도 나이가 많더라도 내가 더 잘 뛸 자신 있거든요. 양주혁인데 그리고 뭐 물론 나이가 많기 때문에 아들 입장에서는 또 막 그것 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은 그 아빠들은 또 나를 알아볼 수도 있잖아. 그럼요. 그럼 네. 알아보죠 당연히. 아니 근데 이게 그럼 처음에는 막 아 애가 뭐 초등학교 갈 때 뭐 환갑이 될까 뭐 이런 걱정을 했다면 이제 점점 이 나이가 늘어나니까 이거 어디까지 가나. 어디까지 가. 약간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걱정이 조금. 태어날 아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 팔자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 태어났는데 아빠가 양준혁인 것도 정말 대박인 건데요 뭘. 근데 이제 본인이 좀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도 그러지 말라 그러는데 한 번은 보니까 그 테스트기 있잖아요. 예, 예, 예. 하루에 두 번씩 막 쓰고 그래요. 그걸 안 해도 된다 그러는데 자꾸. 아니 그러니까 제가 혼자... 조금 예민한 타입이라서 나는 초기 올 거야 이런 그리고 뭐 한참 간절할 때가 있었어요. 빨리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니까 좀 주변에서도 조금 약간 바라시는 또 안 물어봤으면 좋겠어 주변에서. 맞아. 그래서 약간 연상인 부인들이 그냥 본인이 너무 급해가지고 맞아. 좀 배윤정 마대미도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이러니까 좀 뭐 이렇게 더 빨리 준비를 뭐 이런 네, 생각. 네, 저는 주위에서 시부모님도 그러고 저희 가족들도 뭐 아이에 대한 스트레스는 그 누구도 주질 않았는데 제가 너무 아이가 너무 갖고 싶어요. 근데 그 나름 그래도 결혼하자마자 빨리 제가 나이가 있으니까 빨리 아이를 갖고 싶어 준비를 했는데 생각보다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검사를 했는데 둘 다 너무 건강한 거예요. 근데도 안 돼서 이제 병원을 갔더니 인공수정을 하고 그다음에 안 되면 시험관을 넘어가자 그랬는데 제가 이제 성격이 급하니까 아 인공수정 안 한다 바로 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바로 시험관을 시작을 했죠. 근데 다 너무 감사해 이제 한 번에 재율이가 딱 나와가지고 임신 전에 사실 고민을 많이 하시는 케이스잖아요. 저희 나이대가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막상 아이를 낳았는데 이제 나오고 나서가 이제 좀 걱정인 거예요. 노산도 노산이지만 저희 집에 지금 해가 너무 잘 들어온 게 문제인데 남편이 또 아이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깨르르 하는데 해가 또 비치더라고요. 그 해가 잘 들어오는 비치는데 부엌에서 보는 제가 갑자기 서글퍼지는 거예요. 왜요? 저 둘은 이제 나보다 훨씬 남편 또 10년을 어리니까. 더 근데 내가 지금 임신하고 출산하면서 지금 요즘 이제 이가 시리기 시작했거든요. 라이스 아메 먹다 보니까 이가 시리고 몸이 많이 안 좋아진 걸 느껴서 막 약 먹는 약이 늘었는데 이 둘은 너무나 이렇게 남편 팔뚝과 함께 햇빛과 함께 막 할까 저 자리 내가 이게 안 붙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어머 어떻게 말? 저 둘이 저렇게 행복하겠지 남은 여생이 이러면서 갑자기 한숨을 털어놓고 막 장수하고 싶은 거야 갑자기. 장수하고 싶대. 너무 장수하고 싶은 거야. 아니 근데 어떻게 따지면 연상인데 셋 낳았잖아. 네. 맞아. 그러니까 와이프랑 넷째 낳자고 지금. 부럽다. 네. 동갑이니까 와이프랑 네. 그러니까 전혀 노산이 요즘은 또 더더욱 아닌 것 같고 네. 저도 예를 들면은 그 나이가 좀 이제 차이 나다 보니까 집에서 약간 압박이 있었어요. 아이를 왜 안 갔냐. 그래서 초반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피임을 좀 하고 이렇게 좀 신혼생활 즐기다가 이제 압박이 들어오니까 그래 이제 아이를 가져야겠다.
안 가져지는 거예요. 맞아. 그게 쉽게 되는 그러니까 별거 게 아니야. 다 해봤어요. 그러니까 날짜를 지켜라, 뭐 하루에 뭐 횟수를 지켜라, 뭐 먹지 말아라, 뭐 이렇게 해서 무슨 행동을 해라, 물구나 물을 써라. 다 해봤어, 다. 그래? 막 다 해봤어요, 다. 새벽 2시에 막. 맞아, 별거 다 했어요. 네. 물구나 물 저도 썼어요, 저도. 남자는 왜 써? 남자는 왜 써? 같이 서야 되는데 그게 있대요, 또. 아, 진짜? 그러다가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쌍둥이를 한번 임신을 했었다가 유산을 한번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조금 시간이 됐을 때 유산이 돼서 상처가 좀 큰 거예요, 와이프가. 저도 상처가 컸고. 아, 그래서 이제 좀 시간이 흐른 다음에 우리 그냥 여행이나 가자. 우리 아이 없어도 된다. 그리고 이제 크루즈 여행을 간 거예요. 예, 네, 하고. 근데 거기 가면 이제 또 장기간 있으니까 붙어 있으면 좀 다투잖아요. 그래서 다투고 그날 이제 화해를 하면서 이렇게 됐는데 첫째가 생긴 거예요. 와~ 네. 그리고 둘째도 보라카이 여행을 갔는데 거기서 쇼핑하다 좀 싸우고 둘째가 생긴 거예요. 그 셋째는? 싸우고. 셋째는 괌에 갔는데 뭐야? 아, 진짜 괌에 갔는데 거기서 쇼핑을 하다가 이거 사내만에 하다가 싸우고 셋째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속담 중에 왜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물베기잖아. 저는 부부싸움은 애베기예요. 그러네. 네. 그래서 우리 양준혁 씨 같은 경우도 한번 싸워봐. 아, 아니요. 싸우고. 설거지를 하다가 한번 싸우고 바로 그냥 싸우고. 아, 나 진짜 되게 궁금했거든. 네. 그 여행을 가서 한번 싸우고 그리고 이제 또 여행 가서 많이 생기더라고. 나 여행을 가야 될 것 같아. 왜냐면 집에서 싸우게 되면 삐쳐가지고 오래 가니까 네, 여행은 어쩔 수 그럼 또 붙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이런 게 있어요. 우리는 한참 코로나 시대 때 결혼을 해가지고 여행을 못 갔어요. 이제 가세요. 예,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 12월 달에 이제 시즌 다 끝나면은 한번 어디 외국으로 놀람 가자 이렇게 계획했는데 이번에 소식 생기겠네요. 여행을 가야 돼. 쇼핑을 가서 싸우고 그리고 둘이 같이 물구나무를 써 마지막에 강의를 아우 말이야. 저희가 좋은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좋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